매월 나가는 비용은 많은데 성과는 없고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마케터 혹은 대표는 이 책으로 체질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부업하는 독자님이라면 고객을 만족시키며 즐겁게 돈 버는 시작을 이 책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1인 기업과 독자님이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육아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제 아내도 육아를 시작하며 10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무자본 창업해서 1억 넘게 정부 지원을 받고 1년 만에 1억이 훌쩍 넘는 매출을 만들며 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갓 태어난 둘째와 한참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첫째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도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이책 전반에 걸친 콘텐츠 해킹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점 더 가정에 충실하며 돈 버는 사업가들이 주변에 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자 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자녀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업가라고 말할 자신은 있습니다. 영리하게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복하게 돈벌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했던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물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비의 활주로 출판 신태순 지음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입니다.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 번 게으른 고수의 성공 비결. 더 자유롭게, 더 벌고 싶다면 콘텐츠가 나 대신 돈을 벌게 하라. 나에게 돈을 낼 고객을 미리 만들고 안전하게 계속 돈 버는 궁극의 노하우라는 부제가 붙은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 제6장 앞으로도 게으르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꼭지 일부를 낭독합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주인공 히컵은 바이킹 두목의 아들입니다. 바이킹의 주업은 드래곤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히컵은 그 방면으로 전혀 소질이 없다 보니 모든 바이킹이 히컵을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히컵은 자책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히컵은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드래곤 한 마리를 우연히 생포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 있는 드래곤 앞에서 칼을 치켜듭니다. 이제 칼질 몇 번이면 히컵은 마을 전체에서 영웅이 될 상황입니다. 히컵은 드래곤을 그대로 죽였을까요? 히컵은 드래곤을 살려줍니다. 경계를 놓지 않는 드래곤과 시간을 두며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자유자재로 드래곤을 조종하더니 악당들을 물리치는 진짜 바이킹 두목이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일까? 내가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남들은 뭐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은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그분들도 책에서 열심히 답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의미를 책을 열심히 읽으면 찾을 거라고 맹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나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 안에 정답이 있을 것 같고 금방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절하는 일만 생겼습니다. 왜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불만이 쌓이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저자 강연을 찾아다니며 에너지를 느끼고 강의를 들어봤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달라지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연히 한 저자분과 인연이 되어 곁에서 오래 지켜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남짓한 책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한 문장 한 문장을 위해서 한 달, 1년을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줄한줄 짙은 농도의 문장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살아온 관점 안에서 그런 문장을 대충 알겠다고 넘기고, 좁은 관점 안에서 바라본 정도의 노력으로 답을 찾으니 성과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독일인 게스트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인생의 답이 정해져 있음을 가정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답이 정해질 수 없는 건데, 정답을 찾는 질문만 하고 있으니 답은 찾아가지 않고 젊은이들의 좌절감만 늘어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에서도 히컵은 바이킹 두목의 아들로 태어나 인생의 답이 정해져 있다 믿었고, 마을 사람들 각자도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킹은 어떻게 하면 드래곤을 더잘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고, 이 고민에 대한 결과로 몰려드는 드래곤을 죽이는 전투만 반복됐던 것이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춘이 잘못된 질문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지요. 드래곤을 죽이기 싫다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히컵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노력을 거친 뒤 드래곤을 죽이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새로운 질문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변의 오해도 받았지만 마음이 거부하는 일을 답이라고 억지로 속이면서 하던 드래곤과 싸우던 일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섭다는 드래곤을 길들이고 다른 바이킹에게도 방법을 전수해서 바이킹과 드래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직접 책을 쓰신 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책을 무지 많이 읽는 분과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책을 읽은 분입니다. 보통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책을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일수록 자신이 읽었던 책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책을 더 내지 못하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책을 읽는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고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책 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책은 바닷물과 같은 존재라 생각됩니다. 읽을 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있지만 갈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책 자체가 문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책은 내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책에서 답을 잘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책에서 구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책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에 의존하고, 그래서 책에게 상처받고, 다시 새로운 책을 찾아 나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의 바이킹들이 드래곤을 더잘 죽이는 방법만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 잃고 더 나은 무기를 연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대화의 희열에서는 내 인생의 의미, 정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떤 의미들로 채워가 볼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자고 말합니다. 앞에 질문은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책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그 메시지가 정답인지 아닌지만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늦게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작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금방 정답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떤 의미들로 채워갈까? 라는 질문은 열린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의 답만 쫓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많은 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에 두세 권씩 읽으면서 책이라는 바닷물을 들이켰고,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밀려오는 갈증에 항상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를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만한 힌트들을 빠르게 메모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사색합니다. 그 결과물로 저는 콘텐츠를 다작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빨리 찾겠다고 책을 들이마시던 것을 멈추고 책한 챕터를 보더라도 나만의 콘텐츠를 위한 영감을 얻는 데 집중하고 일상에서 사색하는 힌트로 활용합니다. 책과 일상과 사색이 버무려진 콘텐츠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저만의 색깔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일상의 소소한 의미를 채워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큰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모두 질문을 바꾸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독자님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정답을 정리해 둔 책이나 강의도 없습니다. 지금 독자님이 살고 있는 일상, 그 일상 자체가 정답입니다. 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사색을 거치고 나만의 콘텐츠가 세상에 나오면서 스스로 세상에 답을 다양하게 채워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편하게 돈벌이를 할수 있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답을 스스로 채워가는 방법입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와 관련된 책을 100권 읽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만 있다면 창업 강의를 많이 들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에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에치라도 빠져 있다면 독자님이 원하는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고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사에치를 하나씩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빠져있는 퍼즐 하나가 보일 테니까요. 첫 번째 H는 헤드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하는 공부입니다. 책 읽고 강의를 듣는 행위는 전부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치는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다만 이 애치가 전부 착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부하기 편한 시대도 또 없을 것입니다. 책은 얼마든지 쉽게 빌려볼 수 있고, 전 세계 훌륭한 강의를 유튜브로 볼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좋은 책과 강의를 선별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는 노력이 추가되면 됩니다. 유료 강의를 듣거나 주제와 관련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보고 선택하면 영리하게 선별해서 들을 수도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는 하트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공부법 책을 쌓아두고 읽었습니다. 공부 스킬을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남다른 책이 있었습니다. 공부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공부를 지속해야만 하는 동기를 자주 생각해 보게 했고, 공부 시작 전에 그 동기를 매번 떠올린 뒤에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트는 감정적인 포인트입니다. 헤드만 사용한 사람들은 감정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감정은 몸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채기 힘듭니다. 몸의 감각을 외면하고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정신학자 아서 클레이머 박사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에 대해서 정신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크기가 커지고 감정 중추도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감정 중추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상대를 통해서 내 감정 신호를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랩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몸을 움직이고 대화를 하며 강의하는 방식을 몇 년째 고수하는 중입니다. 감정 에너지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식을 넘어 더 근본적인 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감정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 힘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두근거림으로 잠이 들고 두근거림으로 잠을 깹니다. 헤드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분들은 이 퍼즐을 맞췄을 때 색다른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쌓기만 하고 연결하지 못한 것들이 한 축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경험과 그로부터 파생된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파트가 하트이고, 헤드와 달리 혼자서 하기 참 어려운 파트입니다. 감정과 몸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하는 곳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핸드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해당되지만 콘텐츠로 기록을 남기는 포인트의 핸드입니다. 제가 순간 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이 대화하고 기록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질문에 답도 하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고 감정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도 힘든 것도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록하면서 감정을 좀더 차분하게 바라보고 흘려보낼지 잡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적은 내용을 보면 감정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감정을 사귀려고 하면 감정은 풍선껌처럼 커지고 더 달라붙습니다. 글로 적으면 훨씬 쉽게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흘려보내거나 건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드백을 위해서입니다. 글로 적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상대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언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힘든 과정이라도 왜 힘든지 원인을 알면 좀더 견딜만해집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 당연히 봄이 오는 것을 알면 좀더 즐길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지나온 멘토나 스승에게 피드백 받기 위해서 계속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쌓기 위함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창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응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전업 투자자가 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한테 홀린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 다닐 때부터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왔고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왔다면 적어도 핀잔은 받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록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가 됩니다. 그 기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을 때는 무적의 신뢰감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주변의 작은 신뢰라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신뢰가 큰 신뢰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쌓여진 신뢰는 때를 만나 돈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마지막 H는 habit입니다. 배운 것의 일부만이라도 반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책 쓰기 수업을 들었으면 매일 한 줄이라도 쓰는 습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배우고 중요하다 느꼈으면 매일 하나의 포스팅을 해보는 습관을 정하면 됩니다. 식당 창업에서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배울 만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 요소를 찾아보고 기록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습관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콘텐츠를 기다리는 팬이 생깁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매일 발송하는 것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순간 랩에서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매일, 매주 꾸준히 콘텐츠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단계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스스로 습관을 챙길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미뤄지고 습관으로 정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동료가 서로 독려하면서 습관을 만들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3H를 다 거쳤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 매주 해야 할 습관을 정해서 마지막 H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변화의 씨앗에 물을 주고 해를 쬐는 효과가 생깁니다.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몸의 감각을 깨워 깊은 감정을 느끼고 기록하면서 콘텐츠를 쌓고 반복적으로 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변화를 절실히 원했지만 변화하지 않았던 독자님이라면 분명히 위의 4H 중 하나는 빠져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분명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4H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H는 무엇이고, 놓치고 있는 H는 무엇인지 한번 각자 SNS에 기록해보고 주변의 피드백도 받아보세요.
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힌트를 분명 얻게 되실 겁니다.